아까 1주차 강수의 날라킹 제시카입니다. 네. 와, 정말 제가 스윙업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었죠, 그죠? 그래서 팔로워분들은 리더가 락스텝을 주고 있는지 혹은 원에 뭐라고 하는지 잘 캐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스윙업을 했으면 좋겠고, 너무 많은 걸 말하면 그 다음에 체중 이동할 때 바이드 잘 신경 쓰고 가면 스트레치 해보시죠. 제시카의 그 별로 그런 것 같은데,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베이직한 스윙업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리더분들도 스트레치 짝수의 강사가 있다는 거 와 대사리 받는 거, 여러 가지 이런 개입들을 잘 생각하시고, 팔로워는 직선으로 걸어가는 거, 이런 것들 서로 국민 걸지 말라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. 그 다음 베이직한 베리에이션 첫 번째 거 킥, 콜팅, 스윗, 앰포, 파 슬로우 모션으로 킥 했을 때 하나 먹어서 보자. 킥, 콜팅, 스윗, 앰포, 파 킥, 콜팅, 스윗, 앰포, 파 킥, 콜팅, 스윗, 앰포, 파 3, 4, 5, 6, 7, 8, and 1, and 2, and 3, and 4 혹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. 빰, 빠밤, 둠, 이렇게 할 수 있고, 하나의 때마다 아까 커넥션을 다르게 하는 거였죠, 그죠? 그래서 이쪽도 할 수 있었고, 그러니까 빰, 빠밤, 하고, 네, 여기서 또 바꾸면서 둠, 빰, 빠밤, 여러 가지 다양한 공항 빅망가지 스윙업들 다 해보시고요. 네, 다양한 스윙업들 여러분들 상상하는 대로 진짜 이거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. 스윙업은 진짜 다양한 것 같고. 그 다음에 어떤 거? 킥킥 and 3 and 4, 5, 6, 7 킥킥 and 3 and 4, 5, 6. 그 다음에 뒤에서 거쳐 빵빵 두방 빠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써본 거죠, 그죠? 스윙업 하면서 킥볼체인을 한다던가 킥킥 앤스킥앤뿡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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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